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X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이언맨 3 제품인데요. 그중에 저기 아이언맨 슈트 36번 피스메이커 폭동 지담용 슈트입니다. 문방구에 갔더니 나와 있는데 X라는 회사는 나한테는 처음 보는데요. 총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저번에 보여드린 그 SY에서 나온 SY262 시리즈 그걸 그대로 갖다가 거의 베낀 것 같더라고요. 갖다가 안테나 같은 것만 하나 집어넣은 것 같은데 자 품질이 어떨지 한번 우려반 기대반인데 뭐 하이 퀄리티 뭐 써있는데 뭐 안에 열어보면 알겠죠. 자 카드가 들어있고요. 카드는 멋지게 돼 있어. 실사로 어떻게 뜯어야 되는 거야? 헐크도 아니구만 야 내가. 자 아이언맨 3 그래서 좀 멋진 카드가 두 장이 들어 있고요. 자 품질은 뭐 그냥 대충 그럭저럭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고 미니피규어가 있는데요. 짝퉁의 짝퉁인가 아니면은 SY에서 누가 나와서 회사를 차렸나 싶기도 하는데. 자 설명서 보고 한번 만들어 보지요. 자 네모나 뭐 발판에 끼우려는데 그런 건 안 보이고 자 여기에다가 요걸 끼워 주시고 원반 뒤에 거 하나 끼워 주시고 뒤에 거 또 하나 끼워 주시고 앞쪽에다가 요런 거 옛날에 비슷한 거 해본 것 같은데 자 이걸 너무 꽉 끼우면 안 들어가니까 적당히 끼우시면 됩니다. 뒤에 거 좀 빼셔서요. 야야야 네, 살짝 끼우시고 앞에 걸 먼저 끼우고 끼우면 되겠구나. 이렇게 또 안 들어갈까요?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적당히 끼워주시고요. 밑에 발판이 하나 있다고 저기 되어 있는데 그건 안 나올까 하면 저기 여기 발판에다 끼우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X월드 뭐 컬렉션 팀 올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. 자 미니피규어 만들어 보고 SY 제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자 팔은 좀 덜렁덜렁 거리고요. 팔이 빠졌어. 이쪽 팔도 빠졌어. 손은 좀 너무 살색인데 손은 잘 껴주고 괜찮네요. 자, 그리고 저거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제품은 저기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는데 아마 국내에 들어온 걸로 그 다음에 알고 있고요. 자 얼굴 이렇게 되어 있고 자, 끼우기 전에 자 프린팅 한번 볼까요? 아, 얼굴만 보죠. 뭐 얼굴만 이렇게 생겼는데 얼굴은 좀 대충 생긴 것 같고요. 자 프린팅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자 다리는 뒤쪽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뭐 저 정도 덜렁덜렁 거리는 거 그렇다고 치고 얼굴이 은색이네요. 저번 거는 금색이었는데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까지 끼워 줍시다. 자 끼우는 김에 다 끼워 주시고요. 하하하 좀 불안하구나. 예 네, 빠지고요. 자 뭐 다 보여드렸으니까 뭐 하나만 랜덤에서 보여드려서 뭐 품질이 어떻다 그러긴 참 애매하긴 애매하지만 대충 뭐 하나를 보면 대충 열난다 그러잖아요. 자, 참고하셔서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. 자 제가 정답은 못 드리겠고 자 이렇게 안 껴지니 이제 아예 안 껴. 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얼굴부터 볼까요? 자 SY 거는 금색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 나온 X 같은 경우는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프린팅은 뭐 비슷비슷한 느낌 예, 이거 같고요. 자 얼굴 빼봅시다. 얼굴 빼보시면 얼굴도 비슷한데 SY는 뭐 그냥 정상적인 것 같은데 좀 저기 뭐야 X라는 작가는 약간 조금 너무 진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가슴 프린팅은 역시 SY가 조금 뭔가 조금 짙은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슴에 노란 저 하얀색 부분이 조금 벗겨지기도 했죠. 그 정도 있고 뭐 다리 프린팅은 뭐 비슷하고요. 예. 얼굴 빼고서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종류의 그 아이언맨을 모으신다면 예, 하나씩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SY에서 만든 것 같고 그냥 그 짝퉁으로 만든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. SY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팔도 괜찮고 다리는 레고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옥스퍼드인가 이거 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, 자꾸 이거 떨어지고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. 예, 하여튼 뭐 이게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SY 제품이요. SY 제품 구하실 수 있으면 SY 제품 구하시고 정 없으시면 뭐 그냥 가만히 세워두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예, 그 점 한번 참고하셔서 요즘 문방구에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. 뭐 한눈도 있고 좀 멋있는 것들이 많은데 예, 구하기 힘드실 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